그러면서 24시간이 모자라 쫓는 거야. 왜 겁나? 아니, 뭔데요? 잠깐만. 야, 이거 끊어지. 오케이! 예스! 필라테스 경험은 있으세요? 저는 오늘 처음입니다. 어떻게 또 흔쾌히 민준으로 한 거에 오시게 되셨는지. 저는 민준이가 그냥 저를 고른 줄 알고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필라테스인데 커플이래요. 커플이라고 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필라테스는 진짜 좋은데요. 커플로 한다니. 마지막에 평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하시는. 아, 자신 있어요? 제가 더 낫지 않을까. 두 선수랑 지금 커플 필라테스 앞두고 어때요? 너무 설레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술이 형이 이제 저랑 이제 강화도에서 항상 같이 운동을 이제 항상 하는데 두술이 형이 나태해진 적은 없지만 제가 살짝 나태해질 때 두술이 형이 살짝 잡아줘. 그래서 저는 두술이 형이랑 하는 게 너무 기대됩니다. 선생님께서 누가 더 잘하는지 평가를 내릴 것 같은데 자신 있어요? 일단 그 저기 웨이트나 이런 건 좀 제가 질 것 같은데 필라테스는 제가 이기지 않을까. 3년 짬바 있습니다. 저희 공약 한번 걸어볼까요? 그럼 벌칙으로 일주일 동안 운동 못하게 할까요? 겁배 그거. 제가 두술이 형한테 아침에 너무 피곤해 하는 거예요. 항상 두술이 형 표정 안 돼요. 아침이거든요. 두술이 형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형 잠을 못 잤어. 왜 잠을 못 자요? 운동한다고 이러면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난 그 시간 운동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시간이 모자라 쫓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매력을 느꼈죠. 그럼 공약으로 오늘 지면 두술 선수가 24시간 모자라 춤추는 거? 네. 제 얘기는요? 그럼 민준이는 뭐예요? 지면? 뭐 할까요? 불러주세요. 노래? 오케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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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더스의 투수를 하고 있는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랜더스 투수 한두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필라테스 레슨을 하게 된 원소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걸 위주로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두 분이서 조금 협동적으로 할 수 있는 동작들이랑 근육을 또 강하게 좀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동작들을 통해서 네. 또 어떤 분이 조금 더 잘하시는지를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발 맞대야 되죠? 네, 서로. 뻗어보시겠어요? 잠깐만. 와, 이거 느낌이 그렇네. 저 처음에 발바닥 맞대는 거 처음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아, 손바닥은 맞대봤어도. 자, 쭉 한번 펴보세요. 그렇죠. 이 다리만 서로 띄어서 들고 계셔보세요. 그렇죠. 다시 내려주시고. 자, 그럼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오, 좋아요. 복부에 힘을 좀 더 강하게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척추를 세우시는 힘을 주시면서 손을 띌 거예요. 너무 멀리 가시면 더 힘을 실을 수 있어요. 자, 오, 두 손 바로. 자, 한 팔 한 팔씩. 네, 버텨볼게요. 하나, 둘, 오, 반대쪽. 어, 너무 잘하시는데. 승부기의 장난. 자, 그럼 이제 두 발을 서로 못 달려요. 두 발을 서로 한번 띄어서 밸런스 잡아볼게요. 하나, 버텨볼게요. 둘. 예. 아, 웃겨요. 아, 발에서, 3년차 최민준 승리. 발에서 전화와요, 계속. 발에서 전화와요. 제 이 모습 보고 싶었어요. 부들부들 되는 거. 아니, 나는 안 부들댔어. 형 부들댔잖아요. 아, 그래? 아, 너 계속 발에서 전화와. 자, 이제 매트에서는 이렇게 해서 웜업을 마치도록 하고. 네? 이 웜업입니까? 웜업이요? 반대쪽에 있는 선수가 눌러서 제자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아, 공격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누가 먼저 공격해보시겠어요? 제가 공격하겠습니다. 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좋아요. 오. 잠깐만. 여기가. 이 공격하는 게 더 힘든데? 그러니까. 어, 이제 반디 잘하셔서 몇 개씩 발을 바꿔보시겠어요? 아, 네. 너무 쉬운데요? 어, 너무 잘하시는데 공격이 너무 약해요, 공격이. 어? 너무 약해요. 가겠습니다. 뒤쪽 있다. 지금
공격! 오, 진짜 밸런스 너무 좋다. 지금! 민지야 너무 약하다. 끝이 나네요. 잤어. 오, 완전. 이렇게 밴드를 잡아서 서로 약간 당기시면서 계속 밸런스를 아, 너무 좋죠. 유지를 해보시면. 잠시만요. 왜 공격했어? 아니, 공격했어. 안 했어.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아, 죄송해요. 전... 이번에 진다. 다음 스케치다. 서로 약간의 방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 아니, 바로 이겼죠? 연습이야 지금. 아, 시작이라고 해야 시작이지. 아, 알았어. 시작해 주세요. 너무. 시작 언제? 시작. 야, 이거 끊어지. 오케이. 예스. 중첩하면 서팅돌이. 시작. 너무 쉽지 않아? 다시 다시. 1초도 안 해.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자, 시작해 볼게요. 웃은 거, 웃은 거 한 번 더. 오케이. 시작. 아, 오래. 형 근데 한숨 놓기가 어디 있어요? 한숨 놓는 거. 아무리 승부에 강해도. 미안하다. 오케이. 발을 밟고서 올라오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몸쪽 몸을 앞 사선으로 올라오시면 두 분이서 한 손을 맞대고. 이렇게 내려가셨다가 올라오는 동작을 하실 거고 그 상태 두 손으로 맡으신 다음에 버티시면서 주위는 다리를 부분을 딱 폈다 하실 동작을 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좀 가깝지 않나 이 간격이? 너무 가까우면 살짝 부담돼가지고. 그쵸 형? 따로 할까? 올라가고 오실래요? 오, 딱 기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설레는데요? 자 이제 지금 축이 되고 있는 반대쪽에 있는 손을 서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손은 가슴 앞에 대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같이 내려와 보세요, 뒤쪽으로. 네,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후, 밟고 일어나시고 일어나시고 마신 호흡에 다시 뒤쪽으로 내쉬는 호흡에 올라오셨으면 이승이 마신 호흡에 서로 맞대보세요. 이 상태로요? 네, 가슴 좀 더 들어주시고 자, 좀 더 올라오세요. 자, 이제 조금 더 뒤로 앉아보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고 아니 올라오시면 아 졸라 아 빨리 해 나 허벅지 아파 자 뒤에 다리 구부렸다 폈다 하나 후 둘 좀 더 올라오시면 돼요 셋 한 번만 더 와 타요 제자리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 잘하셨어요 그렇게 약해요 형 아 이 스프링이 조금 더 약한 스프링 아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 어 바꿔보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올라오셔서 이야 네 아 이거 예능 찍는 거 같아 아 진짜 예능 아니라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해서 내쉬는 배 올라오고 한 세 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정이 좀 많이 다른데 자 손은 맞대보시고 딱 자 조금 더 내려오셔야 돼요 엉덩이 지금 자 뒤에 다리 구부렸다 폈다 하나 후 내쉬면 목을 잡고 야, 빡세네. 빡세지. 네. 한 번씩 이렇게 발등으로 네. 걸어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엉덩이를 밑으로 내려주시고 하나씩 아까 지금 척추를 부드럽게 쓰시는 동작을 하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뒤로 상체를 쭉 떨어뜨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턱을 끄덕 당겨오셔서 그대로 푸시업 하듯이 당겨가시는 동작을 하실 거예요. 골생기네. 엉덩이를 밑으로 끌어내리셔서 매달려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하나씩 후 부드럽게 올라가 잠깐만. 아, 뭐야? 아니, 너무 웃겨놓고 내리. 나 안 그러는데? 아니, 거의 화가 느끼는데.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끝까지 내려오셔서 반대발도 걸어주세요. 오. 자, 풀업 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 좋아요. 둘! 풀업! 아, 나 이거 빨리 진짜 잘했어요.
치시네요. 끝났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이서 예. 커플로 하실 수 있는 동작을 예. 하나 해드릴게요. 예. 가슴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계시면 위에서 매달리는 선수랑 약간 이렇게 스퀘어 모양이 부드럽게 연결되거든요. 아. 형 떨어지면 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형, 저는 형 믿어요. 대답을 왜 안 해주지? 잠깐만. 그럼 그림 하나 냅시다. 자, 엉덩이부터 들어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상체를 뒤로 젖혀서 아, 너무 가깝네. 예, 제가 마이크 좀 내리십시오. 괜찮아요, 진짜? 난 괜찮아요. 어디 마세요? 어, 괜찮으세요? 저 내일 없었으면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한번 더 하시죠. 집중할게요, 이제. 오케이. 자, 마지막 한 번만 힘을 다해서 턱 내리시고 일단 엉덩이부터 뚝 들어 올리가시고 그다음에 상체를 뒤로 젖혀주세요. 무릎 쫙 펴서 이제 민준 선수 올라오세요. 그렇죠, 요렇게.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오, 네, 잘하셨어요. 올라오시고 어때요, 형? 너무 좋아. 어때요? 이쁘게 나왔어요? 아,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유연성이나 밸런스 쪽은 이제 민준 선수가 좀 잘하셨던 것 같고 네. 근력으로 사용하시는 건 좀 더 두 선수가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 또 저희 열심히 같이 하셨던 우리 민재 선수한테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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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소령과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또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겼다고 하시지만 두수 형도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시작했던 게 오늘 좋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 민준이랑 커플 필라테스 한다고 했을 때 좀 진지함이 없이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유익한 동작들만 해가지고 안 해본 동작들 하니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저도 민준이랑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그러면 그 춤 보실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춥니까? 아, 차라리 노래방에서 하는 게 훨씬 낫어. 노래가 있는 게. 네, 저희가 이제 왔습니다. 제가 공연에서 이겼기 때문에 도수 형이 24시간 운전하라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운전 Yeah!
하게. 민준아, 너랑 두소리 형이랑 필라테스를 가서 한다고 하는데 마침 또 내가 가서 했던 곳이고 그래서 가서 잘하고 왔으면 좋겠고, 잘하고 오면은 다음에 나랑 같이 또 제가 2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2탄 한번